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받침 시옷과 쌍시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에게 단어 공부를 시킬 때 그냥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밑에 겹받침과 쌍받침이 쓰이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쌍기역과 쌍시옷은 겹받침이라고 부르지 않고 쌍받침이라고 부릅니다. 쌍기역이 쓰이는 단어들도 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쌍시옷은 약간 다릅니다.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쌍시옷이 쓰이는지를 알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쌍시옷이 쓰이는 단어와 시옷이 쓰이는 단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시옷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시옷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 단일 언어로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있다. 있다, 없다 라는 뜻을 표할 때 있다 라는 단어가 쌍시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의지형을 나타내는 나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get 이 단어에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외우도록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일 때 쌍시옷입니다. 가다의 과거형인 갔다, 오다의 과거형인 왔다, 먹다의 과거형인 먹었다 등 과거의 시제를 표현할 때 쌍시옷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쌍시옷이 쓰이는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있다, 뭐뭐 하겠다, 동사의 과거형.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쌍시옷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옷 같은 경우는 이 쌍시옷이 쓰이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시옷을 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복습처럼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게 시옷과 쌍시옷은 발음이 될 때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 아시지요? 대표 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비읍, 이응 이 일곱 가지의 받침이 대표 받침입니다. 그래서 시옷과 쌍시옷은 이 중에서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옷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그냥 시옷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를 빗는다, 빗, 옷, 옷걸이, 뭐 멋, 멋쟁이, 뭐 씻다, 선을 긋다 이런 경우는 다 받침이 시옷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 쌍시옷 구분되고 보통 우리가 시옷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홋, 시옷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 쓰이는 경우에는 살시옷인 경우입니다. 살시옷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명사와 명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합성어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콧등, 그 다음에 깻잎, 뭐 잇몸, 깃발 이런 것들은 원래 단일 언어로 있는 명사들입니다. 이와 몸이 합성이 돼서 잇몸이 되는 것이고 코와 등이 합해져서 콧등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명사와 명사가 합해서 합성어를 이룰 때 그때 살시옷을 사용을 해서 코 등이 아니고 콧등, 이 몸이 아니고 잇몸, 깨입이 아니고 깻잎. 이 살시옷은 발음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옷이 없어도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적을 때는 살시옷을 적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옷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쌍시옷이 쓰이지 않는 과거형이 아닌 나머지 단어들, 있다와 겠다를 뺀 나머지 단어들이 다 시옷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어인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는 경우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시옷과 쌍시옷을 받침으로 쓰는 경우에는 단어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를 외우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로 문장을 한 두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발음을 공부할 때 여는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뭐 으, 와 이렇게 이응이 오는 뒤에 여음이 오면은 앞 단어 받침이 같이 연이어서 소리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고 오겠어요 라는 말을 볼게요. 옷, 옷은 시옷을 하나 쓰는 거죠. 오겠어요는 뭐뭐 하겠다라는 아까 말한 미래 의지형이니까 쌍시옷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음으로 할 때는 옷을 입고 오겠어요 라고 해서 옷에 시옷 하나가 옷을로 올라갔고
오겠어요의 쌍시옷이 오겠어요라고 올라감으로써 여는 법칙이 된 이 발음만 봐도 아 앞에 단어는 옷, 시옷 하나를 쓰고 오겠어요에는 쌍시옷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장 하나를 더 볼게요. 빨리 씻으라고 하셨어요 라는 문장을 보면 씻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옷 하나가 쓰이는 단어지요. 그 다음에 하셨어요는 하다의 과거형이니까 쌍시옷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의 발음 기호는 발음은 빨리 씻으라고 하셨어요. 씻으 그래서 씻다의 시옷 받침이 올라가고 하셨어요의 쌍시옷이 올라가서 하셨어요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을 보고도 앞에 문장에 시옷이 쓰이는지 쌍시옷이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겹받침보다는 시옷 받침과 쌍시옷 받침은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과 같이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우리말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의 힘은 단어지요.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시옷과 쌍시옷 받침이 들어간 단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